안녕하세요. 언더케이지닷컴의 F77입니다. 오늘은 제가 최근에 보여드린 요 누비아 레드매직 6 안쪽에 팬이 들어가 있잖아요. 팬 말고 팬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여기 흡기를 해가지고 안에 열을 갖다가 여기 배기로 빼주는 여기 구멍이 또 있어요. 구조인데 여기에 팬 옵션이 있어요. 요걸 누르면 팬이 켜지고요.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자동으로 하는 거 최대로. 얘는 18,000rpm까지 되는데 프로 모델은 20,000rpm까지 올라가요. 참고로 여기 슬라이더 올리면은 게임 모드로 진입을 하는데 요거 들어가면 자동으로 켜지기도 하고요. 자, 근데 이 친구가 18,000rpm이니까 꽤 시끄러워요. 요 정도 거리에서는 요 정도 소리인데 좀 가까이서 들려드릴게요. 요 정도입니다. 참고로 뭐 바람이 센게 아니기 때문에 뭐 선풍기로 쓴다든가 하는 건안 돼요.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. 자, 그래서 요런 속도로 요런 소음을 내면서 이제 팬이 있으니까 당연히 방수 방진도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런 단점들을 감수하고 넣은 팬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. 자, 먼저 팬을 껐을 때 여기 안정성이 86.6%가 나오죠. 최고 루프는 5873점, 최저 루프는 5086점. 여기 스트레스 테스트의 루프를 보면은 여기 아홉 번째에서 열 번째 넘어가면서 스로틀링이 걸리죠. 그래서 숫자를 보면은 루프 9에서 10으로 가면서 점수가 확 떨어집니다. 요 밑에부터는 계속 떨어지기는 하는데 확 떨어지는 거는 9에서 10갈 때예요. 뭐팬 껐을 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. 문제는 지금 열화상 카메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도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. 65.3도까지 올라가요. 물론 요거는 제일 뜨거운 부분을 잰 거기 때문에 전체가 65.3도라는 건 아니지만 스마트폰에서 스로틀링을 이 정도로 안 걸고 65.3도까지 올라가는 것은 제가 거의 처음 본것 같아요. 아니, 그러니까 팬을 넣었겠죠. 자, 그래서 팬을 켰을 때, 최고 속도로 팬을 켰을 때 일단 안정성은 개선이 됐어요. 86.6이었던 게 88.4까지 개선이 됐고요. 거기에 최저 루프 속도도 5086점까지 내려가던 게 5185점 좀덜 떨어집니다. 거기에 제일 의미가 있는 거는 떨어지는 부분이 아까 전에는 9번째에서 10번째 넘어갈 때였는데 이번에는 13번째에서 14번째 내려갈 때 떨어지죠. 그러니까 최고 성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13에서 14로 떨어질 때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훅 하고 떨어지 지는 않았고요. 분명히 개선이 있어요. 제일 차이가 나는 거는 온도인데 65.3도까지 올라갔던 게 이제는 59.8도에서 최고 온도가 찍힙니다. 그 이후로는 이제 스로틀링이 걸려서 떨어지고요. 이렇게 표면 온도를 섭씨 5도 넘게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 여전히 뜨거워 보이지 않아요? 59.8도면은 만지고 있기에 문제가 있는 온도예요. 거기다가 요 경쟁 제품이라고 한다면은 ROG Phone 5 정도가 대표적이겠죠. 뭐 이제 블랙샤크 4 같은 것도 있지만 마침 ROG Phone 5도 있으니까 똑같이 밝기 최저로 맞춰놓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지금 얘는 그래프 보세요. 스로틀링이 걸리는 부분이 없죠. 쭉 갑니다. 최고에서 최저가 거의 차이가 안 나요. 요 정도면 뭐 그냥 오차 수준이라고 봐도 될 정도고 안정성 보세요. 팬 켰던 게 88.4%인데 얘는 99.1%를 찍습니다. 그러면서도 최고 온도는 51.1도예요. 얘는 팬이 아예 없습니다. 껐다 켰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팬이 내장되어 있지 않아요. 스로틀링도 안 걸렸는데 온도도 훨씬 낮고 거기에 제가 제일 눈길이 갔던 거는 열이 요 가운데 부분에서만 생기죠. 요건 에이수스가 자랑하기도 했던 부분인데 보통 요렇게 가로로 잡고 게이밍을 그래서 여기다 숄더 버튼을 달아 놓은 거죠. 가로로 잡고 쓰니까 요 가운데 열이 나서 요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은 뜨겁지 않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열이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요. 게임 플레이할 때 훨씬 덜 불편하겠죠. 거기다가 팬 붙이는 액세서리가 두 개 다 있거든요. 얘는 요 가운데에 딱 붙습니다. 당연히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그 부분이 제일 좋겠죠. 가운데에 붙어서 냉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레드매직도 똑같이 여기에 붙어요. 지금 열화상 보세요. 열은 왼쪽 카메라 있는 부분에서 나죠. 근데 팬은 가운데다 붙여요. 뭐 제가 사서 붙여보지는 않았지만 위치가 차이가 나니까 에이수스보다 효과가 덜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사실 이번 실험을 한 이유는 팬의 성능 자체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딴 거보다 갤럭시 S22에 팬이 들어간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죠. 사실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셔야 돼요. 특허를 낸 모든 것들이 실제 제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. 뭐 들어간다고 해도 기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액세서리 같은 거, 케이스 같은 거 외장으로 붙을 수도 있는 거고요. 하지만 그 효과 자체는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돌려본 건데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팬이 효과가 분명히 있기는 해요. 일단은 스로틀링 시점도 더 늦춰졌고 안정성도 높아졌고 온도도 낮아졌으니까. 하지만 더 잘 설계된 제품은 팬이 없어도 오히려 성능이 더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. 이제 제일 베스트는 잘 설계하고 팬도 달리는 거겠죠. 하지만 팬을 단다고 모든 게다 해결되는 게
아니라는 것을 이번 테스트에서 제가 또 배웠네요. 뭐 다음 갤럭시 S에 팬이 붙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부 구조 플러스 발열이 나는 위치와 팬이 부착되는 위치를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여기까지 간단하게 누비아 레드매직 6의 팬을 살펴봤고요. 뭐 사실 약간의 변명을 해주자면 이 친구가 ROG 폰보다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지역에 따라서 저렴합니다. 훨씬 저렴한 지역도 있고요. 거기다가 이거는 스트레스 테스트니까 일반적인 게임에서 이렇게까지 폰을 강렬하게 사용하지는 않아요. 일반적인 게임 사용 시에는 뭐 큰 무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하지만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팬을 안 달고도 팬 켠 거보다 더 좋은 제품이 있다는 거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치기는 하네요. 그렇습니다.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네이버 TV 그리고 언더케이지 샵도 방문 부탁드릴게요. 다음 시간에 또 봬요. 끝.